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오랫동안 파출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에 있는 호화로운 주택 아파트에 가서 이제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이 집 저 집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물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 집에는 정말로 행복이 있겠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얼마의 그 집 식정이 알아집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오히려 더 문제가 많고 만족이 없고 그리고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비록 자기는 가난해서 초라한 집에 이렇게 살지만 내 가정에는 사랑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화가 있다. 그것이 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힘든 가운데서도 잘 있냐 하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더니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아파트도 사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잘 그렇게 큰 것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학사 율법자도 아닌 그런 평신도였던 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성을 다시 완성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끝자의 야는 그 가문이 유다 전통 신앙에 충실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하고 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경건한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겸손하기도 하면서도 담력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서도 끈질기 신념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동족을 매우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도 많고 예언자들도 많고 훌륭한 위정자면서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포로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BC 465년에서 424년까지 바사, 즉 오늘 말하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따른 일을 맡은 관원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지위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준 아닥사스다 1세는 에스더로 왕비로 삼은 왕의 이름이 뭐죠? 아수에로 왕이죠.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고마운 왕들이라는 생각이 들죠. 아버지도 에스더를 왕비로 삼고 사랑해 주었는데 그리고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 아닥사스다 1세도 또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그에게 자비 그 긍휼을 베풀어서 느헤미야가 가서 성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 당시 왕의 술을 따르는 일을 맡은 관원은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술 따르는 건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접대부가 술을 따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특별히 왕의 신임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왕의 생명하고 직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왕에게 술을 따르기 전에 그 술을 그 자리에서 먼저 마십니다. 이 술에 독이 없으며 암살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알린 후에 그 다음에 왕에게 따라드립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목숨을 내놓고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왕이 그 사람을 신임하지 않으면 그 술이라는 것을 항상 마시는 것인데 그 술에 무슨 독이 있어서 왕을 살해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하고 종이하고 신임하는 사람,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왕의 술을 따르는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일장을 보면 불타는 애국심을 가졌던 느헤미야는 늘 자나깨나 잃어버린 조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주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유다로부터 와가지고 그 소문을 들으니 그가 와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물들은 불탔고 그리고 또 사로잡힘을 면하고 간신히 거기 살던 사람들은 그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아주 부정적이고 슬픈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동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회개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세상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넉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넉 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발 움직일 때마다 기도합니다. 대답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왕하고 대화하면서도 왕이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하니까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다음에 대답을 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쓴 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거기 쓴 거기 때문에 거기엔 조금 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왕이 포도주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거든요. 왕이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비전 무슨 고민이 있는 것이로다 말하면서 무슨 근심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아까 말한 대로 묵상 기도를 한참 많이 해. 하나님 제가 넉 달 동안 기도한 것이 이 순간이었습니다. 역사하셨어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기가 담대하게 왕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면서도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때 예루살렘에 보내줍니까? 포로로 와 있는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안 올지 무슨 쿠데타를 일으킬지 지금 터키 같이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왕이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을 이끌어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것을 쾌히 승낙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요청한 그대로 조서를 줘서 총독들에게 느헤미야의 신분을 보장해서 유다까지 무사히 통과하게 해라. 의심하지 마라. 이건 왕이 허락해서 보내는 것이다 라고 조서를 써주고 성곽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을 실어 보내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서 느헤미야로 호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 뜻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방 왕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자비의 공유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BC 443년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사는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중에 무너진 성곽을 돌아보고 그리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해방과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곽은 수축한 지 52일 만에 급속도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7월입니다. 7월은 유다의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다 그 성을 건축한 수축한 이후에 그 다음에 모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했을 것입니다. 다 훼파되고 무너지고 정말 잿더미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수축이 되고 성읍들이 살아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이라 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모입니다. 모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총독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율법 강론을 요청을 합니다. 성경을 거기서 읽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게 요청을 합니다. 제사장이면서 율법을 가장 잘 아는 학사 에스라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펴들고 그렇게 읽기 시작을 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듣지 못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오늘 8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슬퍼하지 말고 애통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좋은 광경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화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우리 하늘께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한다면 예루살렘 성이 삶의 터전으로 다시 건축이 되었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받고 와서 다시 사람들 원수들 앞에서 그 성을 다시 한번 건축할 때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외에 영적인 충만이 필요함을 느끼고 대성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성만 수축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 대성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즉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그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멸망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축복의 성을 쌓는 것으로 그칠 수 없다 생각하고 모든 백성을 광장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외치게 하기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단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는 시작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모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집회도 많이 가보고 정말 부흥회도 많이 가보고 많은 은혜롭다는 그런 자리 기도원이고 산이고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받는 것은 어떤 흥분이 아니라 어떤 뜨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뭐 소리를 지르고 광란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은혜는 그 가운데 어디서 봤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것이 다 뜬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뜨거운 데 가서 뒤집어지고 난리치는 데 가서 같이 그런 행동을 좀 이렇게 해보다가는 점점 아닙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어날 때 제가 방석 갖다 올려놓으면서 그 생각한다 그러죠. 나 어디 가서 은혜 받지? 나 오후에는 어디 갈까? 제가 그러면서 오면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만들지 않으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정말 남들이 보면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작은 곳에서 넘어지고 작은 곳에서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뒤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린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교훈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온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70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살았겠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없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그냥 놀라운 정말 오늘 부른 우리 성가대 찬양같이 생명강의 생수가 돼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어디 가서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목전에서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네 가지 행동이 쭉 나오는데요. 감동받을 만한, 우리도 본받을 만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딱 책을 펼 때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자는 표시죠. 이것은 겸손과 경의를 표하는 태도인데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순종의 표시로 일어난 것입니다. 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겠다는 헌신의 표시인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일어서는 것도 좋고 우리는 다 향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일어서서 하는 기도, 손을 들고 하는 기도,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또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하는 기도, 우리 응답받는 기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들은 율법을 듣고 율법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듭남의 삶이요 창조적인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고 읽고 깨닫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동족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는 사역으로 만족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니에미아의 모습, 느헤미야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니에미아가 헌신적으로 성을 건축하는 모습,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확신에 찬 그런 신념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 다 성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아가는 그것을 볼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합니다. 뭐합니까? 영적 대각성회를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들어 있다가 내일은 또 다시 은혜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복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영적 대각성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불이 붙게 하시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는 머무를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 마음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으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내 마음속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절망, 포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며 한 걸음씩 헤쳐나가는 니헤미야에게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 어떻게 될 것인가 살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드디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드디어 성을 다 완성해 놓고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질 때 그때 그들에게 정말 영적인 완성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절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의 길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일어나 성경 말씀을 이제 율법책을 들자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정오가 될 때까지 그들은 무려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6시간이라는 것은 앉아서 들어도 힘들고 누워서 들어도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6시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만큼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 당하는 시대죠. 한국의 전역이 흉년들었고 전 세계가 흉년들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유럽도 지금 IMF가 오고 그리스, 스페인, 뭐 이태리 거지들이 디글디글하고 도둑과 강도들이 디글디글하던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기근입니까? 사는 환경이 여러분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여러분 기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흉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부유한 가운데도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도 매일 기근 만난 사람같이 삽니다. 어둡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굶주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산상수훈 첫 번째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 주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매일매일 양식을 먹으면서 자기 영적 배를 항상 굶주린 배를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에 가난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11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거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못 받아서 헐떡거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든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목마른 사슴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목이 마르다 그냥 여기저기 가보는 것이 아니라 혀를 이렇게 빼고 헐떡헐떡거리고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로고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하늘교회가 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레오날드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치고 그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오날드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 다른 건 다 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의 그림을 맨 마지막에 그렸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 친한 친구에게 내 그림 좀 봐줄래? 그래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 보여줬더니 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친구를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담을 쌓고 삽니다. 항상 미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아오르는데 그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려는데 절대로 안 그려집니다. 아무리 부들두고 그리려도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도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용서하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게 돼, 읽게 되면서 그 사람 마음에 찔림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당신 자네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미워했는 줄 아는가? 내 분노가 정말 치솟아서 끊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했네. 그리고 우리 서로 화해하자. 그리고 손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림이, 예수님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 얼굴이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지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정석껏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한마디도 정말 나의 것이 소중하게 되도록 그 말씀이 어떠한가 연구하고, 또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너무 알으려고 하다가 빠집니다. 너무 알으려고 하다가 선악과는 왜 만들었죠? 그 얘기를 하는데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나 몰라. 아, 선악과로 왜 만들, 그래서 그건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건 다 배웠나 봐요. 마귀는 왜 있죠? 마귀는 왜 만들었습니까? 마귀는 물고 늘어진 데서 몰라.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봐, 여쭤봐. 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으면 너무 알라고 하다가 이단에 빠진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우리가 다 모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말씀만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고 있는 말씀만 갖고 십계명 잘 지키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냥 간단한 말씀이라도 잘 지키시고 외우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 삶에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신앙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신명기를 읽어주는데 그대로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를 버리셨던 것이 아니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고 커지고, 여러분이 가정의 부흥은 무엇일까요? 아들, 딸 잘 낳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살림이 더욱더
정말 넓어지고 그냥 높아져서 평소도 더 좋은 대로 차도 더 좋은 대로 좋은 차로 그리고 모든 것이 지위가 높아지고 승진하고 이것이 부흥입니까? 그것은 부흥의 조그만 한 부분입니다. 숫자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자녀들께 살아갈 수 없는 고백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은혜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 자녀께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고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민족의 부흥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해진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온몸이 비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지금쯤 이렇게 되신 분 있습니까? 제 설교도 약간 긴 편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한 시간 반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각도를 보고 제가 딱 시계를 알거든요. 아, 지금 몇 시 됐구나. 1분만 넘어보세요. 굉장히 그냥 힘들어합니다. 졸지 않은 거 감사하고요. 하품만 하는 거 감사해요. 면전해야 되고. 그것만 해도 정말 여러분 교양이 있고 예의가 최소한도 있습니다. 그만한 은혜는 됐죠. 우리 하나님께는 별로 좋은 분들 없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네. 아, 물론 전하는 사람의 전달 방법이나 내용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을 때마다 맞습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찬성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바로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의 아멘을 크게 하면 속으로 누구야 저렇게 주적스럽게 저러는 게 속으로 생각하는 아니면 한쪽으로 야 용기 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아멘 아저씨 우리 선생님 같이 아멘 아저씨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반응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감동을 받는 마음의 깊이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아멘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절대적인 가치와 영향력을 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교양이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수양을 해서 있는 철학이나 그런 도덕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강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지식적이나 강의적으로 설교를 해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말씀도 그렇게 강의식으로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혜 받고 뜨겁게 뭐 성령의 불 이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그냥 교육 프로그램 교육적으로 그런 교회들을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분은 마음이 뜨겁지 않고 머리로만 믿고 많이 알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척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머리로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머리만 커져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정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많이 알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성이 살아나고 주님의 사랑이 살아나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 풀어줄 때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인생 기준으로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생명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한 후에는 순종과 헌신이 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면서 회개하던 백성들은 회개해서 그거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쁨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 절망과 고통과 낭만과 눈물 속에 살았던 그들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려준 말로 밝히 알미니라. 말씀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고 난 사람의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이 다 무너진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깨달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깨닫고 난 다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밖에 몰랐을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 가족 나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다지 사랑이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그들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그들은 나눠주는 삶을 살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 보면 기회주의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는 아주 싫어합니다. 받기는 좋아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를 축복을 주시면 그 다음엔 드림이 없습니다. 건강 주시면 더욱더 주님에서 일해야 됩니다. 건강 주니 그때부터 놀러 다니고 그때부터 사람 만나러 다니고 즐기고 다니던 다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갖고 너무 가난하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면 주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들 돕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 하나님 더 좀 있어야죠. 이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아직 더 필요해요. 더 주십시오. 한번 체험했으니까 더 주십시오. 두 번 체험하고 더 주십시오. 열 번을 체험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신 대로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본문 28점 이후에 보면 그들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거하며 성당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 그 초막생활 하던 것을 그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것이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날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막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해석하고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돼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아직은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들을 이곳에 다시 모아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애통하면서 자꾸 슬퍼합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므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을 가질 수가 없지만 기쁨을 가졌다가는 또 마귀가 와서 그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 마음에 불안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둠을 주고 그리고 절망을 줍니다. 그러나 내일이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감격하여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신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막 뒤집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울컥하면서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체험한 점이 없다면 여러분 메마른 신앙인 줄 알고 병든 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는 그런 귀한 가뭄의 땅에 비가 되고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가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한 후에 찾아온 참 기쁨이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우리 하늘께 필요한 은혜가 이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며 또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때로는 멀리하시고 외면하셨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걸 우리들이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네로 우리 삶이 변화 거듭나고 그리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